자, 불러오기. 근데 키를 다 까먹었어요. 초반에 좀 해봐야 돼. 2017년 4월 9일. 이거, 1시간, 2시간, 이거죠? 아, 기억이. 내 진행 상황이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키랑? 키 조작이랑 내 진행 상황. 대충은 근데 보면 기억날 것 같아. 주변에 장애물을 좀 치워놓고 일단은 서서 플레이를 할게요. 그래야 좀 이게 화면에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게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 시선이라든가 어떤 머리 막 움직이고 이러는 것들이라든가. 로딩이 좀 있네요. 그래도 플스5 최적화된 게임은 아니라서 이거 아마 플스5 업데이트를 하면은 또 VR이 안될것 같아. 지금 노맨즈 스카이도 그렇고 히트맨도 그렇고 VR을 지원하는 게임 중에 플스5랑 동시 발매를 하면은 플스5에선 다 VR 기능을 빼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니까. 이거 잠깐만 비네팅 효과는 끄고 싶은데. 피인가? 비네팅. 아, 이거 필터 없음. 오케이. 근데 지금 이게 일단 내 손이랑 지금 같이 딱 맞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게 가드고. 아이고. 아까운 총알. 아까운 약. 진짜. 이게 메뉴. 주머니 칼, 총알, 정신 자극제, 기념 주화, 아이템 조작, 방어의 주화. 장전 안기는 이거 아 이거 보관함이구나 개머리처럼 생긴 세공품을 찾아야 해 지하 해부실에 하나 있는 걸 봤어 해부실 내가 갔다 왔던 것 같은데 특전 아이템 아니었나,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다 쓰고 남은 거 빈박스만. 에라이씨. 빈박스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그치? 내가 이걸 안 썼을 리가 없지. 이런 건 필요 없겠죠? 여기 나가면 여기가 어딘지 일단은 떠올려야 되는데. 채팅창이 두 개가, 채팅창을 하나를 체크를 안 해놨네. 오케이. 예, 드디어 봐합니다. 무서울 때마다 채팅창을 확인을 할게요. 가보자. 근데 그래픽이 확실히. 다른 VR 게임 하다가 이거 하니까. 나 여기서 올라온 것 같은데, 지하실에서. 아닌가? 올라온 건지. 이게 그게 있다. 그러니까 VR 게임이 기본적으로 내 움직임이랑 이 화면이랑 이게 일체가 되면은 덜 어지러운데, 무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로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나는 듀얼쇼크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화면에는 내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약간 그런 괴리감? 거기서 좀 멀미가 날것 같긴 해요.
내가 어디서 왔지? 지하 해부실. 내가 해부실에서 이쪽에서 온것 같은데, 이쪽에서 와가지고 지하실을 내려갔던 것 같은데, 해부실을 갔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아. 세이브 포인트로. 여기를 내려갔다가 돌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아. 맞네. 맞아. 여기 한번 왔었어. 쇼컨 열고 그리고 왔었어. 이거 앉아서 해야겠다, 이거. 네, 앉아서 해야 될것 같아. 멀미가 좀 있네. 화면 내가 움직이는 거랑 이게 안 맞으니까. 여기 내가 열어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맞아. 여기를 이제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왔어. 그리고 여기 쇼커튼 열고, 가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세이브를 했어요. 근데 벌써 멀미 나. 이거 무브로 했으면 멀미 안 났을 텐데. 정갈 열쇠. 아까 그 문이잖아. 그럼 올라가서 그거를 열면 될것 같긴 한데, 저쪽으로 길이 더 있다? 보물? 뭐야, 이게 인벤토리가. 어디야, 이거? 벽난로. 서랍 옆에 벽난로? 이거 락핏. 허브. 여기로 올 필요가 있나? 정갈 열쇠부터 쓰고 와야 되지 않을까? 화약 용액. 잠깐만. 뭘 하나 써야 되나? 체력 지금 초록색. 그냥 정신자극제 그냥. 이런 거구나. 저기 뭐 아이템 있었네? 어이씨! 깜짝이야! 야! 어이씨! 야, 왔던 데서 튀어나오기 있어? 어? 이거 어떻게 치워? 근접 공격이 있나? 정탕이야. 이거 좋네. 아이템 다 표시되니까. 일단은 저기로 올라갔다 와보자. 열쇠를 얻은 거. 아이, 계속 나오네 진짜. 씨. 총알 아까워.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얘네가 계속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거를 막으려고 그런 거 같아. 아, 맞다. 근접 칼, 근접 무기가, 있었지. 아, 이걸로 부셨으면 되는데, 맞다. 헤이? 여기도 아이템이 있네? 옆방이 뭐가 있나? 근데 무서워. 사운드가 무서워. 자, 정갈 열쇠. 지하실을 더 가봤어야 됐나? 여기가 진행 루트면. 또 왔던 데 같은데?
촉촉하시구나, 그냥. 여기 쇼컷이야, 쇼컷. 2층에 할머니 있지 않았나? 맞아. 저 개머리 저거를 얻어야 돼. 개머리를 얻어야 되는 거지, 저거? 그럼 거기 있겠네. 거기서 지하실에서 먹고, 그쪽에 하나 먹어야 돼. 거기 쪽에서 하나 먹고, 다른 거는 또 다른 데 있겠죠?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어지럽지? 다른 VR 게임에 비해서? 이게 좀 선명하지가 않아서 그런가? 프레임이 떨어지나? 모션 블러가 없구나. 원래 아닌가? 원래 그런가? 안 나오겠지? 시체 없어졌네? 이쪽으로 가봅시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지하실에는 밑바닥에는 더 밑바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지롱. VR이라 이렇게 볼수 있지롱. 머리만 내밀어서 볼수 있지롱. 뭐야 이게? 정신자극제. 아, 정신자극제 있으면 좋은데. 공간이 없어. 아, 총알 만들 수 있잖아. 아니다, 약을 만들어, 약을. 아, 정신자극제 먹고 싶은데, 이거 이제 버리면 안 돼? 문 열었잖아. 뭐 이렇게 인벤토리가 적어? 보물사진 버릴까? 이거 어차피 기억했으니까, 그냥. 서랍 옆에 벽난로. 버려도 되지 않아? 이거는? 그죠? 버려도 되겠죠? 아, 열쇠가 필요가 없으면은 폐기 버튼이 나와요? 자동 폐기가 아니야? 아, 요거? 필요가 있다는 거네. 그냥 문갈 때마다 열어야 되는 거네, 그럼. 어차피 근데 이쪽으로 다시 나와야 될것 같으니까. 어? 여기 해부실이 아니야? 뱀이네? 뱀? 여기 열쇠가 없어, 지금. 그럼 나 잠깐만. 여기가 해부실이 아니야? 개 머리 어딨어? 밑에서 얻어야 되는 건 맞는데? 아까 정신자극제 썼을 때좀 많이 찾아볼걸. 너네 또 나오니 설마? 안 나오지? 저기에 화장하는 데가 있었던 걸, 화장인지 뭐 사물함인지 있던 건 기억나거든요? 내가 다른 데안간 데가 있나? 여기 안 갔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어두워? 아우, 진짜. 총알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는데. 아우씨, 뭔데? 사람 놀라게 하지 마, 얘들아. 또! 넌 왜 이렇게 많이 맞아, 씨. 넌왜 이렇게. 시체에서는 안 되네. 총알이 얼마 없습니다. 약을 만들지 말고 그냥 총알을 만들 걸 그랬네, 아까. 이렇게 총알 많이 쓸줄 몰랐지. 아, 지금 방송이 좀 어두워요? 어때요?
옵션에서 올리면 될것 같긴 한데, 방송에서 보기엔 어때요? 아, 밝기 조절이 안 돼. VR은 밝기 고정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두운 곳에 왔으니까 어둡다고 생각을 합시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어이씨, 봤어. 나 봤어. 야, 문 열고 와. 야, 임마, 문 열고 와. 니가 와. 안 와? 어? 야. 야, 임마. 봤어. 아니, 그, 거기서 총쏠 사거리가 안 나오니까 그랬지. 각도가 안 나오니까. 어디 있냐? 문 뒤에 있냐? 어디 있냐? 다시 나와. 그걸 또 사라지냐? 오케이, 다시 나오는구만. 왜 이렇게 안 죽어? 피 노란색, 노란색이면 괜찮아. 애들이 아까는 또 와. 아, 이거 안 되겠다. 잠깐만,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어우, 잠깐. 니들은 놀래키기로 나와야지 그렇게 물량전으로 나오면 안 돼, 얘들아. 어? 이 게임은 액션 게임이 아니라고. 한놈 사라졌어, 보다가. 체력 노란색. 허브 없어. 이런? 총알 세 방밖에 없는데? 이거 가면 다시 나올 거 아니야, 걔는. 어떡하지? 열심히 가다하고 열심히 때리기로 가야 되나? 이거 봐, 또 나왔어. 저기 또 나왔죠, 저기? 왜안 와, 너? 뒤한 마리 더 있는 거 같은데? 이거 그냥 튀어야 되나? 여기야, 임마. 아이씨. 약 없어, 약 없어. 어떻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총알이 없고? 이거 어떡하지? 생존력이 강한 건 나도 알아. 여기가 어디야? 자동 저장이 되네? 아까 그 전갈 열쇠 쓰기 전이구나. 이거 총알을 만들어야 돼. 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올라가봤자 지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다시 내려가야지. 저거 숫자가. 이렇게 많이씩 나온다고? 아, 어지럽긴 하다. 나와. 왜안 나와? 저쪽에서 나오네?
아까 여기 아이템 있었어. 권총. 손 치워. 한 마리 더 온다, 뒤에.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약이 없잖아. 옆에서 계속 누가 치는 거야, 이거. 약을 못 만드는데? 허브는 3개나 있는데 조합할 게 없어. 아니, 구작에서는 허브만 먹으면 허브만 먹어가지고 치료하더만. 그냥 강강수월래 해야 되나? 그죠? 다 잡을 필요가 없는 건 아는데, 길을 막고 있으니까. 앞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면은, 그냥 뛸 텐데. 길을 모르니까. 오, 일어나? 아니, 총알을 그렇게 맞고, 어? 총알 맞추고 칼질하는데도 그렇게 안 죽네? 아, 근데 어떡하지? 멀미나요. 멀미나. 딴 게임은 괜찮은데, 바가 멀미가 심하네? 왜 그러지? 이게 내 행동하고의 괴리감이 큰 것 같아, 차이가. 그것 때문에가. 양쪽에서 오면 어떡하냐? 너네, 내가 VR로 안 했으면은 머리 잘 맞췄어, 이것들아. 그거 참 더럽네, 진짜. 멀미가 심하다. 아, 이거 VR로 엔딩 보기. 너 왜 거기 서 있냐? 뭐야? 이렇게 안 죽어.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 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여기 어두운데 들어오니까 멀미가 되게 심해. 내가 해부실이야? 문이 안 열리는데? 어, 잠깐만. 멀미가? 엄청나다. 이 전까지는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렸던 거 보면은 일어나가지고 그래. 유튜브에 올렸던 거 보면은 되게 처음에 막 몇십 분 동안 했어요. VR 쓰고. 그러다가 아마 제일 마지막 영상이 한 10분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지하실 돌다가 그것도 어지러워가지고 10분 정도 하고 그만뒀었거든요. 저 경찰 아저씨 있네. 머리 찾았다. 어? I was gonna be your father. Now she says he.
끈질긴 놈 진짜. You, my friend, will help me. 어? 시체가 뭔가 썩어가고 있어. 그 내 건데 임마. 산탄총 탄약은 있는데 산탄총이 없잖아 나는. 총알 4방. 4년 전보다 늙어가지고 그렇다고? 어두워가지고 옵션을 그걸 켜볼까? 호우 필터를 원래 제가 게임할 때 보통 다 끄고 하거든요. 더 멀미가 나가지고 이거 켜볼까? 시야가 너무 좁아지니까. 근데 물론 이게 멀미 방지용이긴 한데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멀미를. 체력 만들어야겠지? 허브를 씹어먹고. 왠지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여기. 뭔 집이 이렇게 넓어! 시체들을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피는 안 묻어있네? 어우 일어나서야겠다. 조금이라도 멀미를 좀 줄여보고자. 자 이쪽이 반대쪽인데 지금 이거 봐, 시체가 그냥 썩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막 얘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저기 가면은? 이거 봐, 시체가 뭐 하나 뚝 떨어질 때 됐지? 보스전이야? 아니 이 아저씨를 어떻게 이겨요 제가? 일단은 아이씨. 저기요, 저는 아저씨 말고도 멀미랑 싸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어떤 식인지는 알았어. 어떤 식인지는 알았어. 일단은 죽이기보다는 이렇게 밀어가지고 계속 딜레이를 만들고 이제 뭔가 찾아가지고 공략을 하는 건데. 잠깐만 쉴게요. 너무 멀미가 너무 심하다. 아니 다른 게임 할 때는 안 그랬는데? 다른 VR 게임 할 때는? 예, VR 좀 벗느라 더워서 그런가? 오우
이러면은 내 VR 방송 VR 엔딩까지의 방송의 계획이 근데 멀미가 너무 심하다. 다른 게임은 안 그랬잖아요. 길이가 문제가 아니야. 잠깐 했는데 움직일 때 멀미가 좀 심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른 게임이랑? 그 얘는 화면만 돌려도 좀 멀미가 생기는데? 제가 와이프아웃을 해도 멀미가 없었잖아요. 진짜 그게 큰것 같아. 쫄아서는 아니지.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지금 이게 그냥 멀미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몸에서 열이 확 나고 지금 약간 그래. 무서워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어지러워가지고. 이상하네. 다른 플스4 때 VR 게임 화질 낮은 거 해도 괜찮았었거든요.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바하만 그랬어요. 여태까지 다른 VR 게임들은 스타워즈 할 때도 괜찮았고, 와이프하고 같은 화면 전환 엄청 빠르고 막한 바퀴 돌고 이런 것도 저는 상관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비슷한 걸로 치면은 노맨즈 스카이도 VR 모드 할때 멀미 없었고, 얘는 멀미가 있네. 제가 그 이전에 어디 보자. 예전에 바 방송했던 걸 보면은 1시간 동안 했어요.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1시간을 방송을 했어. VR로.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바 전에 젊어서 아니야, 이때도 봐봐요. 처음에 1시간을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30분을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27분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실 내려와서부터 15분 방송하고 이때도 어지럽던 거 기억나요. 이게 3년 전이거든요? 이때가? 이때도 갑자기 지하실에서 막 어지러워가지고 그때 15분만 하고 15분짜리 그냥 영상 올린 거거든요? 희한하네. 제가 VR 처음 막 사가지고 이것저것 할때 스카이림을 한 2시간인가 했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 이 어둠? 스카이림 VR을 그때 2시간인가 했었는데 멀미 안 했거든요? 1시간 반 했네, 1시간 반. 바가 조금 멀미가 좀 있네. 일단 보스전은 마무리해야죠. 다시 한번 해보자. 마실 거 하나 가져오고 물 하나 떠오고 그리고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맞아. 뭔가 그거는 맞아요. 프레임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은 있어. 게임이. 근데 플스 5인데 씨. 그건 상관없나? 아이패치를 안 해가지고.
프레임이 떨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 이게 고개 돌릴 때 프레임이 진짜 끊겨요. 이게 방송에서 보이나? 방송에서 안 보이네. 프레임이 끊겨. 진짜. 모션 블러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블러가 없이 그냥 화면이 슥슥슥 돌아가다 보니까. 플스5 전용 패치 해봤자 어차피 플스4 버전으로 돌려야 돼요. VR 하려면. 보스전 다시 해보자. 보정하고 다시 시동.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하겠지? 주변을 수색하면 제게 저항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체 계속 밀면서 여기서부터는. 여기 뭐 없겠죠? 여기? 보스전 시작하면은 일단 시체 밀어가지고 텀을 벌고 저 문이 열릴까? 저 문이 안 열릴 것 같아. 근데 이쪽에 전기톱이 있었거든요? 제게 공격을 유도해가지고 저쪽 전기톱을 어떻게든 손에 얻어서 그걸로 뭐 작살을 내고 뭐 죽이진 못하더라도 작살 내면은 되겠지. 여긴 뭐 있나? 뻔하지. 잠겨있겠다. 작살 내면은 바로 못 쫓아오겠지. VR의 장점! 이렇게 볼수 있다! 으악! 아, 왜, 시작부터 왜요? 일로와. 이건 안 돼. 강력한 무언가가 저 전기톱. 아, 멀었다. 저 잠겨있는데? 저 어떻게 열지? 얘 공격을 유도를 해야겠네. 안 되나? 안 되겠다. 죽을게요. 아니, 멀미가 너무 심해. 너무 어지러워. 특히 또 보스전 와가지고, 시선 계속 뒤로 돌아봐야 되니까, 멀미가 너무 심하네. 와, 죽겠다. 잠깐만. 세수 좀 하고 올게. 너무 어지럽다, 진짜.